개념도를 볼까요, 우리? 이제 이 그림이 많이 익숙해지시죠? 자, 네 가지 단계, 제품 설계, 공정 설계, 공정 관리, 제품 검사,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실험 계획법을 했었어요. 실험 계획법도 두 가지 관점. 공정 평균을 최적화한다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실험 계획법하고, 공정 3포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구치 방법론. 다구치에 대해서 손실 함수하고 강건 설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 오늘 하는 거는 측정 시스템 분석이에요. 이거는 뭐냐? 사실 이거 자체가 공정을 개선하거나 공정 최적화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공정을 개선하고 공정을 운영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보고 내 공정이 지금 뭐 상태가 어떤지 보는 거죠. 그러려면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측정한 데이터가 측정 오차가 하나 높다라는 거를 내가 개런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내 측정 오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측정 오차. 자,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봅시다. 측정 데이터를 얻는데 투입되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지칭하는 개념인데, 뭐 측정 설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일 건데, 측정 설비뿐만 아니라 측정자, 이 자는 그 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측정하는 사람. 어느 제조업에 가면 어느 부서나 다 측정에 관련된 그 부서가 담당 부서가 있어요. 측정 설비를 담당하는 부서. 자, 그런 사람들 인력도 포함되는 거고, 측정하는 방법, 환경, 뭐 소프트웨어까지 좀 포괄하는 넓은 범위, 측정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자, 측정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생산 공정은 그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스텝으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웨이퍼를 약 1000가지 스텝을 지나가면서 최종 제품이 완성이 돼요. 뭐 웨이퍼에서 포토 공정을 진행하고 뭐 식각을 하고 뭐 클리닝을 하고 그런 하나하나 단계들이 다 있어요. 그 매번 단계가 잘 진행이 되었는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 공정이 후속 공정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반도체 회로를 뭐 깎는 공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 공정 뒤에는 제대로 깎였는지 회로 선폭의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 혹은 뭐 식각 공정의 두께도 측정해보고, 이렇게 측정하는 스텝들이 반드시 거의 1대1로 붙어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에 관련된 스텝을 생산 스텝, 측정에 관련된 스텝을 측정 스텝이라고 하는데, 생산 다음 단계가 거의 측정, 그 다음에 또 생산하고 또 측정하고 생산 측정,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쭉 갑니다. 공정 흐름도라 그러는데, 생산대에 관련된 스텝은 앞에 공정 흐름도의 이름을 많이 P로 많이 써요. Production.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 달린 측정 공정으로 뭐 M으로 많이, 매절의 의미로 M으로 많이 씁니다. 저희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었어요. 근데 측정 스텝이 모든 생산 스텝에 다 뒤에 배치하는 건 아니고, 특정 생산 스텝은 뭐 측정을 못하는 스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스킵도 가능한 거고, 뭐 생산 스텝이 연속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바로 그 다음에 측정 스텝이 있는 거고, 혹은 검사 스텝이라는 것도 있어요. 측정 스텝은 이렇게 재는 거예요. 재는. 뭐 두께를 재든지 무게를 재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측정 스텝이라고 그러고, 검사 스텝은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이렇게 보는 스텝을 또 별도로 우리가 검사 스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예는 이제 인스펙션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생산하고 난 뒤에 반드시 뒤에 필요에 따라 측정하는 스텝이 따로 오게 된다라는 거고, 그 측정 스텝의 정합성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이. 자, 측정 오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측정 설비가 좋으냐, 측정기. 측정 설비가 뭐 좀 오래된 설비거나 좀 마모가 된 오래된 설비면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측정하는 사람, 측정 설비를 운영하는 사람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뭐 그 사람의 숙련도가 떨어지면 또 측정 오차를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측정 재료, 어떤 시료를 재느냐에 따라 또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죠. 난해한 시료를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 오차가 많을 거고, 좀 측정하기 쉬운 시료를 재면 측정 오차가 작을 거예요. 측정 재료도 오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측정 방법,
측정 위치, 조건, 순서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 그 측정할 때 뭐 그 주위 환경 이런 것들 좀 미세하게 측정 오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측정 오차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여러분 이 그림이 익숙하실 건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정밀도하고 정확도하고 정밀도 관점에서 봐요. 자, 정확도는 무슨 개념이냐? 평균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측정을 하는데 측정 오차들이 있겠죠. 어떨 때는 뭐 크게 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작게 잴 때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크게 재고 있느냐 작게 재고 있느냐 그 관점이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정확도는 보면 이쪽이 accurate 정확도가 있는 거고 이쪽이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는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제대로 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편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뭐 5라는 값이면 5라는 값을 평균적으로 5라고 읽는 거죠. 근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5라고 읽고 있지만 때에 따라 뭐 9 읽다가 1로 읽을 때도 있고 뭐 7로 읽다가 뭐 3으로 읽을 때도 있고 편차가 큰 거고 3포가 큰 거고 이거는 거의 정확하게 많이 읽고 있는 잘 읽고 있는 거죠. 자, 요 그래서 요 세로로 보는 게 우리가 이 정확도가 높은 부분, 정확도가 낮은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가로로 보면 이거는 정밀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정밀도. 그러니까 동일한 측정 기계로 동일한 측정 설비를 가지고 동일한 측정 시료를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거의 매번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매번. 측정 상포가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시료를 동일한 설비로 측정을 하면 계속 같은 값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3포가 이렇게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정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정확도 평균 개념, 정밀도 3포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뒤에 가서 이제 측정 설비의 정확도하고 정밀도를 우리가 어떻게 개런티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우리가 얻는 데이터는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측정된 값이에요. 내가 데이터를 뭐 측정 설비로 측정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죠. 그럼 눈에 보이는 값은 y예요. y지만 여기에 에러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이 참값이 있을 거예요. 참값. 이거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실제 그 어떤 제품의 길이라고 했을 때 5예요. 5지만 측정 오차가 1만큼 있어가지고 나는 6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값을 모르면 이게 정말 6인 건지 아니면 오차가 1이 포함돼서 6인 건지 모르겠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 봅시다. 우리 참값이라는 것도 그 확률 분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측정하는 부품에 대해서 그 측정 부품이 가지는 뭐 품질 특성치를 할까요? 품질 특성치가 매번 같은 값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군내 3포, 군간 3포 이런 개념을 배웠죠. 3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값 자체도 확률 변수인 거예요. 평균이 뮤고 3포가 시그마 제곱. 우리가 이 참값을 제품에 관련된 거라고 해서 프로덕트라고 제가 지칭을 했습니다. 군내 3포가 있고 군간 3포가 있듯이 제품 자체에 대한 그 값들도 확률 분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있고 3포를 가지는 거고 우리 측정 오차도 3포를 가지는 거예요. 측정 오차도 확률 변수인데 이거는 측정에 의해서 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정규 분포면서 평균이 뮤가 되고 3포가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뮤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이만큼 크게 읽는다라는 거죠. 혹은 평균 이게 마이너스면 평균적으로 이만큼 작게 읽는다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뭐죠? 이거는 측정 3포예요. 측정 3포. 매번 동일한 값을 읽느냐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크게 읽거나 작게 읽거나 이 정도가 크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또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두 개 다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평균끼리는 더해주고 3포끼리도 더해져요. 자, 이렇게 되고 가장 최적은 뭐죠? 정확도를 이 뮤 매저먼트를 제로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고 0으로 가져가고 정밀도는 최소화시키고 이게 가장 좋겠죠. 정확도는 0으로 정밀도는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분해를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보이는 데이터가 이제 측정된 실제 변동일 건데, 이게 정말 그 X가 차이가 나서 같이 다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10개의 데이터를 얻었는데, 10개 데이터가 뭐 8, 7, 6, 3, 9, 뭐 이런 식으로 10개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변동에서 실제 정말 그 내가 잰 부품 자체가 차이가 나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측정 오차 때문에 그또 차이가 날수 있어요. 두 가지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품의 참 X에 해당되는 부분의 변동도 우리가 크게 지난 시간에 국내 변동, 군간 변동으로 나눴었죠. 근데 이번에 오늘 다룰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정확도하고 정밀도. 측정 오차로 인해 가지고 내가 측정 설비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크게 재고 있느냐, 작게 재고 있느냐, 그 관점에서 정확도를 따져보고, 그 측정 설비 자체가 매번 그 산포가 없이 동일한 값을 잃느냐, 아니면 뭐 때에 따라 크게 할 거나 작게 할 거나 이 산포가 크냐, 이 관점에서 정밀도 개념인 거고. 자, 정확도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편이라는 개념이 있고, 직선성, 안정성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편이하고 직선성은 좀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딱 보고 지금 괜찮네 이렇게 보는 개념인 거고, 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정성을 봐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시간에 따른 거를 보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거를. 그 정밀도도 우리가 반복성하고 재현성을 볼 건데, 반복성은 저 동일한 시료를 하나의 설비로 반복 측정했을 때 그때마다 측정 오차가 있느냐를 보는 거고, 재현성은 우리가 측정을 할때 설비 하나로 측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측정 스텝이라고 했는데, 동일한 모델의 측정 설비를 뭐 3대, 4대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러면 동일한 모델의 측정 설비이기 때문에 측정 설비 간의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측정 설비 간의 차이를 보는 개념이 재현성이에요. 그래서 산포에 영향을 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이, 직선성, 반복성, 재현성 이렇게 있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이란 개념까지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자,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고 해서 Measurement System Analysis, 그래서 우리가 MSA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MSA, 이거 약자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확도하고 정밀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종합적이라는 게 뭐냐, 다각도로 보겠다라는 거죠. 다각도로 보는 건데, 정확도는 요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치우침이 허용할 만한 수준인가. 그러니까 치우침이라는 거는 정확도에 관련된 건데, 5라는 게 있으면 5를 평균적으로 5라고 읽어야 돼요. 이게 뭐 6을 읽으면 평균적으로 1만큼 더 크게 읽는다는 거죠. 근데 그 정말 완벽한 측정 설비가 아닌 이상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작게나마. 그러면 우리가 그 수준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거냐,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판단 기준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침이 허용 한계 내에서 측정 구간에 따라 일정한 게 유지되는가. 자, 여러분, 저뭐 쉽게 말해서 뭐 자로 뭐 자로 길이를 재죠. 자로 길이를 재는데, 길이가 뭐 작은 부분, 뭐 3cm, 5cm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읽다가 뭐 10cm, 20cm 넘어가는 영역에서는 자가 좀 작동을 안 한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 구간이 있을 건데, 이 측정 구간 내에서 정확도가 모든 측정 구간에서 다 허용할 만한 수준이냐, 이 측정 구간 내에서 좀 폭을 넓혀서 보는 개념이 우리가 아까 말한 직선성이에요. 이게 직선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치우침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측정 설비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뭐 시간에 따라 측정 설비가 노후가 될수 있죠. 노후화되는데 한 6개월 뒤에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가 관점에서 또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정밀도도 평가를 하는데, 정밀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측정 설비의 반복성. 반복성은 동일한 설비로 동일한 시료를 반복적으로 쟀을 때 나타나는 산포. 뭐 이것도 작으면 작으면 좋을 텐데,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는 게 좋은 거냐, 그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재현성. 측정 설비 간의 차이가 날 건데, 설비 간의 차이가 안 나야 되겠죠. 하지만 필연적으로 조금씩 나요. 나는데 이 수준은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이제 그 차이인 거예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정확도부터 봅시다. 정확도. 자, 정확도는 평균에 관련된 개념이죠. 자, 참값과 측정값의 평균값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치우침이라고 하기도 해요. 영어로는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여기가 참값이에요. 참값인데 측정을 했더니 여기 주위로 이렇게 측정값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죠. 이 길이를 우리가 치우침이라고 합니다. 자, 참값을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표준 시료로 가지고 해요. 표준 시료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 제품으로 이렇게 가공되는 건 아닌데, 측정의 정확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뭐 표준 산업원이라든지 거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료는 5가 참값이다라고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뭐 10이 참값이다라고, 10인 길이의 부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측정 설비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라고 읽으면 측정이 잘된 거고, 만 6이라고 읽으면 1만큼 오차가 있는 거고. 그런 표준 시료의 개념이 있어요. 그 측정값을 미리 알고 있는, 만들 때부터. 표준 시료랑 비교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잘못 읽고 있는지 보는 거죠. 혹은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표준 시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뭐 반도체처럼 뭐 항상 새로운 공정이 개발되고, 그렇게 되면 미세한 공정을 대표하는 그런 표준 시료가 일일이 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렵겠죠. 정답을 모르니까 어려울 텐데, 차선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차선책으로 자기 회사 내에 있는 가장 우수한 계측 설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우수하다고, 내가 가장 비슷, 뭐 그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내가 뭐 계측 설비가 10대 있다면 이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설비로 잰게 이제 10이었는데, 나머지 설비들로 쟀을 때도 10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제 그 논리인 거죠. 차선책입니다, 차선책. 표준 시료가 있으면 이걸로 하는 거고, 표준 시료가 없으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수한 설비로 잰 값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자, 평가 기준이 이겁니다. 우리 퍼센트 편이라고 하는데, 뭐냐, 치우침하고 공정 규격 한계랑 비교해요. 공정 규격 한계. 공정 규격 한계는 여러분 USL하고 LSL이에요. 그 공정 능력 계산할 때 우리가 다뤘었죠. Upper Specification Limit, Lower Specification. 그러니까 그 규격 안에 들어야지 그 공정이 패스를 한 겁니다. 합격, 불합격의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격 한계 대비 치우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비율을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10% 이내면 합격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준이고, 뭐 회사마다 다 정책이 달라요. 정말 미세하게 보는 데는 뭐 1%까지도 보는 데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근데 대부분 10%보다 더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이내면 뭐 일단은 계측 설비가 정확도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이고, 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한번 봅시다. 작업자가 측정자를 사용해서 동일 시료를 10번 측정하였다. 그랬더니 정밀 측정실에서 측정한 결과가 80마이크로미터다. 이게 참값인 거죠. 이게 참값인 거고, 생산 부서에서 실제 생산하는 데서 측정했더니 좀뭐 후진 설비를 썼겠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값이 들쑥날쑥 나온 거예요. 자, 퍼센트 편의를 한번 평가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되죠? 예. 그렇죠. 아,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참 잘했어요. 예. 바로 답을 이렇게 했다. 자, 이거 평균 내면 얼마 되죠? 평균을 내면 70이에요, 70. 그러니까 참값이 80인데, X바가 이제 70이죠. 70이니까 70을 빼고, 규격 한계가 어떻게 되죠? 60하고 100이니까 100 빼기 60 이렇게 돼요. 이거 해보면, 아, 75예요? 누가 70이라고 한것 같은데? 누가 70이라고 했지?
쉬는 시간에 복수를 하겠습니다. 5가 되는 거고 40이 되죠. 그럼 이거 몇 퍼센트죠? 8분의 1이니까 12.5%예요. 그러면 이 계측 설비는 편의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정확도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직선성이라는 게 있어요. 직선성. 직선성은 뭐냐? 전체 측정 범위에서 보는 거죠. 전체 측정 범위에서. 그러니까 편의를 아까는 그냥 80이라는 것만 가지고 봤는데, 그 규격 한계 내에서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자, 봅시다. 자, 이게 측정 값인데, 낮은 측정 범위. 낮은 측정 범위에서는 이렇게 치우침이 작았어요. 근데 높은 측정 값으로 가니까 치우침이 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측정 범위 내에서 보는 건데, 이런 게 언제 발생하느냐? 많이 발생해요. 뭐 예를 들면, 저, 봅시다. 우리 제가 자를, 뭐, 측정 설비를 자로 표현할게요. 자. 이게, 자, 하나. 자, 이게 옳은 자예요. 옳은 자인데, 내가 가진 자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가진 자가. 위로 갈수록 눈금이 조밀해지는 거예요. 뭐 1, 2, 3, 4. 자, 그러면 원래 2라는 거는, 내가 가진 자로 재면 1점 얼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5라는 거는 1, 2, 3, 4. 5라는 거는 보면 맞나요? 5점 뭐 얼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2라는 거는 작게 재고 5라는 거는 크게 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게 되겠죠? 왜 웃은지 잘 모르겠지만. 작은 거는 작게 되고. 이런 식으로 편차가 막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그거죠. 지금 보면. 자, 왼쪽은 보면 여기가 0이에요. 자, 치우침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측정 값이 낮은 범위에서는 참값보다 작게 되는 거고, 어느 순간 참값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정 전체 범위 내에서 편의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자, 이거는 균일하게 뭐 측정 값이 낮은 범위나 높은 범위나 동일하게 편차가 균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이게 하니까. 이거는 나쁜 경우고. 자, 그러면 직선성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직선성을 퍼센트 직선성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측정 구간 길이 분의 측정 구간 내에서 최대 편의가 일어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최대 편의. 그러니까 측정 구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이렇게 많이 써요. 규격 한계. 규격 한계 그 범위를 다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규격 한계일 경우가 많고, 측정 구간 내 서로 다른 값을 가진 시도를 5개 이상 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여기가 LSL이고 USL이면 LSL, USL 포함해서 적어도 이렇게 5가지 포인트에서는 편의를 측정해보라는 거예요. 5가지 지점에서는 편의를 측정해보고, 매번 측정할 때마다 샘플 수를 몇 개씩 한 3개 이상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정했어요. 왜냐? 세 번 정도 해야지 3포를 볼 수 있어요. 3포. 3포를 볼 수 있고, 다섯 개는 한번 정해봤어요, 제가. 예. 이것도 그 회사마다 좀 팔러시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직선성을 평가하는데, 퍼센트 직선성이 1% 미만이면 적합한 거예요. 아주 적합한 거고, 5%까지면 그냥 적합.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격인 거예요. 여기까지 합격인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불합격이 되는 거죠. 불합격.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 부서에서 제 그 고충을 말씀드렸지만, 저 항상 그 남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품질 관점에서
깃발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항상 좀 난감했었어요. 그것도 지금 들려주는 것도 이런 스토리 중에 일부인데, 여기도 이제 반도체도 계측 부서가 있었어요. 계측 부서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계측 설비에 대해서 정합성을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죠. 뭐 이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정확도하고 다 정밀도를 보는 거예요. 정확도하고 정밀도를 보는데, 그러니까 정확도를 제가 오딧을 나갔어요. 어디 너네들 정확도를 어떻게 잘 체크하고 있느냐? 부서장의 이제 심부름 명령을 받고 제가 간 거죠. 가서 인터뷰를 하죠. 아, 계측 설비 지금 주요 공정에 대해서 이런 계측 설비 있는데 지금 정확도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샘플링을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에서도 대략 이런 샘플링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우리가 하는데, 편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편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편의에 대한 직선성에 대한 기준으로 USL 빼기 LSL 곱하기 5%.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 똑같은 거죠. 5% 이내에 들면 적합하다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뭘 하나 끼워넣었어요. 뭘 끼워넣었냐면, 저 편의 코센트 편의가 작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보다 작은 게 아니라, 좀 수정할게요. 빼기 LSL 빼기 곱하기 0 곱하기 5% 5%인데 1나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죠?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큰 놈으로 내가 그 기준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이게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끼워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끼워놨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USL하고 LSL이 이 톨러런스가 만약에 10나노였다고 해요. 아, 10나노. 10나노였으면 5% 하면 몇 나노죠? 0.5나노죠. 그 0.5나노 안에 들어야 되는데 맥스로 해가지고 하면 1나노가 되죠. 그 자기 최대 1나노 이하로는 안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편의를. 그래서 이런 희한한 그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그룹장한테 말했죠. 이게 상당히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1나노는 자기 내부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기준인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뭐또 이제 일이 좀 커졌어요. 일이 커지면서 그때부터는 제 손을 떠난 거죠. 저는 이제 이거 이 사실 팩트만을 이제 전달한 거고, 부수장들끼리 이제 알력 다툼을 하는 거죠. 너네 왜 이거 이렇게 해놨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저 갤럭시 S6에 나오는 반도체가 14나노죠. 그 회로 선폭이 14나노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140나노, 뭐 120나노 이랬어요. 그러니까 120나노 그렇게 큰 규모로 할 때는 1나노 차이가 그게 크지 않죠. 근데 그 공정이 미세화되면 뭐 10나노 단위로 내려가면 1나노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까지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겼어요. 이거 바꾸고 이거 없애라. 너희 운영 계정에서 이거 없애라. 앞으로 계속 공정이 미세화될 텐데 이거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뭐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측 부서하고 품질 부서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보면 지금 시료 5개에 대해서 10번씩 계측을 했어요. 계측을 했는데 직선성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그 기준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자, 2라는 값을 가진 표준 시료를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평균이 2.49가 됐어요. 그러면 좀 크게 재고 있다라는 거죠. 그 편차가 0.49가 되죠. 그 다음에 4라는 거는 4.13이니까 0.13으로 재고, 0.13만큼 크게 재고 있는 거고, 뭐 6은 거의 제대로 재고 있죠. 8은 작게 재기 시작했어요. 10도 이제 작게 재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경우죠? 아까 말한 이 측정 설비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는
여기는 크게 재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다가 갈수록 이렇게 묶음이 커지는 형태의 설비가 있는 거예요. 뒤로 가면 작게 재는 거예요. 앞에서는 크게 재고. 자, 그러면 평가를 해보면 퍼센트 직선성이 어떻게 계산이 되죠? 여기서 퍼센트 직선성. 이 구간 내에서 편의의 최댓값이 어디죠? 이거죠? 이게 지금 가장 잘못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6인데 부호는 상관없어요. 부호는 상관없고 그 절대량이 중요한 거예요. 0.6이만큼 잘못 재고 있는데 이게 스펙 대비 보는 거예요, 스펙. 아, 스펙이 안 나오고 있구나. 스펙이 이제 2에서 10으로 보면 되겠죠. 2에서 10. 그러니까 측정한 구간 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USL하고 LSI가 아니라 내가 2에서 10까지 체크를 했으면 측정 구간 길이가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 대비 보는 거예요. 8 대비. 8 대비 차이가 0.6이죠. 그럼 이게 대략 몇 퍼센트죠? 뭐 7. 몇 프로? 7.75. 자, 이렇게 되면 저 불합격인 거예요, 불합격. 불합격인 불합격. 설비 보정하시오. 설비를 그 캘리브레이션 한다 그러는데 측정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편의를 이제 확장해서 보는 거죠. 측정 구간 내에서 최대 가장 위키스트한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 기준으로 5% 안에 드느냐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 다음 이 안정성인데, 자, 이거 봅시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고 이건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평균이 달라진다는 거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 안정성 평가를 이제 표준 시료를 이제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편의를 통과 편그 퍼센트 편의 기준으로 정확도를 통과를 했지만 뭐 내일도 다시 재보고 모레도 다시 재보고 계속 매일 재는 거예요. 이것도 그때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개척 부서하고 실제로 매일 재고 있는지 운영 머티리얼을 보고 운영 룰을 보고 매일 재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매번 잴때뭐 모든 설비가 다 검사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샘플링 수가 뭐 충분한지 그런 것들을 뭐 검사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하반기에 하반기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가 공정 관리에 대해서 배울 거죠. 그 부분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오늘은 개념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보면 뭐 이게 사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날짜별로 있죠. 10월 13일, 22일, 28일 이렇게 주기적으로 거의 약 일주일 단위로 재는 거예요. 재는 거고 시간대 기록한 시간이 있고 매저먼트. 그러니까 세 가지 시료를 매번 재는 거죠. 세 가지 시료를 재고 이렇게 표준 시료를 재는 거예요. 표준 시료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재는 겁니다. 첫 번째 표준 시료로 쭉 재고 두 번째 표준 시료로 재고 세 번째 표준 시료로 재고 계속 하고 매일 하는데 다팅을 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다팅을 하는데 이세번잰 거에 평균이 있겠죠. 평균값을 이렇게 타점을 해가는 거예요. 평균값을 타점을 해가면서 트렌드를 보고 밑에는 뭐냐? 이거는 3포를 보는 거예요, 3포. 그러니까 세 가지 값이 있겠죠? 세 가지 값이 있을 건데, 이세 가지 값의 표준 편차 혹은 레인지를 보는 거예요. 레인지. 그러니까 정확도를 알려면 내가 정답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면 표준 시료를 재야지 알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료로 잰다, 그러면 막 데이터가 튀는데, 이게 설비가 잘못돼서 계측 설비가 문제 있어서 튀고 있는 건지.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표준 시료를 계속 정도 관리할 때 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띄었어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측정 설비가 잘못됐는지 혹은 정말 그 시료 자체가 값이 커서 이렇게 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알려면 표준 시료를 재야 되겠죠. 예. 표준 시료를 가지고 정도 관리, 우리가 안정도 관리를 정도 관리라고 하는데 정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거는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 세 가지 표준 시료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평균점을 이렇게 다팅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저 표준편 레인지 3포를 보는 거예요. 3포. 그러니까 동일한, 제가 말을 잘못해요. 세 가지 표준 시료가 아니라 표준 시료는 이제 세 번 반복 측정하는 거예요. 예. 한 번, 두 번, 세 번 재는 거예요. 반복 측정하는 거죠. 반복 측정. 그랬을 때 매번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될 건데 그게 3포를 보는 거예요. 3포. 여러분, 요 점선이 있죠? 이 점선이 관리 한계선이라 그래요. 관리 한계선. 우리 저 하반기에 통계적 공정 관리에서 이 관리 한계선 가지고 한 3주 동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의 3주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관리 한계선이 지금 이렇게 심플하게 꺼져 있지만 이 안에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는 관리 한계선이 뭐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리밋을 벗어나면 공정이 이상이 있다고 보는 그런 선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이거 산출하는 거는 다음 하반기에 할 건데 일단 이렇게 꺼놓고 계속 보는 거죠. 보다가 이때 넘어갔죠. 넘어가면 스탑시키고 이 측정 설비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개선해가지고 다시 측정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동일한 시료를 가지고 재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값이 같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될 거예요. 뭐 미세한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차이를 여기까지만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어느 순간 여기 찍히게 되면 이거 다시 설비 세우고 측정 설비 문제 없는지 봐야 되는 거, 그런 거죠. 자, 안정성 평가입니다. 이거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정확도는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 네, 이거는 사실 정밀도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밀도. 3포를 보는 거죠. 근데 주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성을 저 정확도에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넓게 보면 3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하고 정밀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안정성 검사를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한번 이렇게 검사를 크게 하는 거예요. 정확도하고 정밀도를 검사를 해서 통과를 했다. 그 다음에 이 통과된 설비가 통과된 상태로 그대로 그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안정도 이런 차트를 그려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6개월 단위로 우리가 뒤에 정밀도 검사를 게이지 RNR이라고 해요. 게이지 RNR. 그 정밀도 검사하고 정확도 검사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안정도 이런 차트를 통해가지고 6개월 동안 쭉 검사를 하고 그 다음 6개월 되면 또 한 번 크게 검사를 하고 또 6개월 쭉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6개월 단위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뭐 대부분 제가 있는 곳에는 6개월 단위마다 있어요. 뭐 그리고 중요한 설비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하는 데도 있고 혹은 꼭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공정이 들어온다. 새로운 공정이 셋업이 되면 그 공정에 맞춰서 설비를 캘리브레이션을 하거든요. 새로운 공정이 시작되면 그 공정이 흘러가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번 하고 또 쭉 하고 또 새로운 공정이 들어오면 그때 그 공정을 위해서 또 한번 세팅하고 또 안정도 검사 쭉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자, 안정성 검사는 정확도하고 정밀성이 확보된 상태가 유지되는지 관점에서 보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때까지 한 건 평균에 대한 거예요. 이 평균이 0이 가장 좋죠. 0이 가장 좋지만 0이 아닐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이제 그 문제인데 기준으로 USL하고 LSL 그 톨러런스 대비 뭐 직선선 5%까지 우리가 많이 허용한다고 합니다. USL 대비 LSL도 허용하고 혹은 측정 단위. 근데 측정 그 구간을 보통 USL하고 LSL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 대비 5%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표준 시료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참값을 알아야지 오차를 알 수 있죠.
표준 치료를 가지고 우리 정확도를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보고는 정밀도를 볼 거예요. 정밀도. 정밀도는 아까 말한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반복성하고 재현성. 그러니까 반복성은 우리가 반복했을 때 매번 같은 데이터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이제 반복성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repeatability라고 해요. repeatability. 재현성은 설비가 다르더라도 똑같은 값이 재현돼서 나온다는 의미에서 재현성이라고 그러고, 설비 간의 차이를 보는 건데 이거를 재현한다 그래서 reproducibility라고 해요. 그러니까 repeatability, reproducibility 두 개 R 두 개 따가지고 RNR이라고 하는데, 계측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계측기가 영어로 gauge라고 해요. gauge. 자, 반복성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의 측정 설비로 하나의 시료를 반복 측정했을 때 발생하는 산포. 뭐 매번 같은 계속 55 이렇게 나오면 산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빵일 거죠.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리피터빌리티가 있는 거고, 재현성. 측정 설비가 A라는 설비로 쟀을 때도 오고 B라는 설비로 쟀을 때도 오면 설비 간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0일 거예요. 하지만 설비 간의 차이가 있으면 또 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리피터빌리티, 리프로듀서빌리티인데, 게이지 RNR이라는 거는 이거 두 개를 점검하기 위한 실험 및 분석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게이지 RNR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원 배치법을 씁니다. 우리 실험 계획법 때 이원 배치법 배웠죠. 팩터 두 개인 경우에 여러 수준이 있을 건데 어느 조합에서 가장 최적점이냐 찾는 게 우리 실험 계획법이었어요. 근데 같은 컨셉인데 데이터는 이원 배치법의 형태를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해요. 그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요. 하지만 결론 도출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실험 계획법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볼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실험 계획법의 목적은 뭐죠? 인자 A하고 인자 B가 있는데, 그렇죠? 인자가 A가 B가 혹은 교호작용 AB가 유의하냐,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보는 거고, 그리고 어떤 조합일 때 평균이 가장 뭐 내가 원하는 수준이냐, 최적 조합을 찾는 게 이제 실험 계획법의 목적이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원 배치법의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자가 유의하고 최적 조합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연 측정 치료에 의한 산포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설비에 따라 이렇게 측정값이 달라지는 산포는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이고, 혹은 이 동일 설비를 하나의 그 동일 시료를 하나의 설비로 반복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이 산포, 이 산포는 또 어느 수준일까? 이 산포의 양을 정량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유의하고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절대적인 산포량을 추정하는 게 분석법의 큰 그러니까 차이인 거죠. 기존의 실험계획법은 인자가 유의하고 혹은 그 교호작이 유의하고 그런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고 뭐 최적 조건을 찾는 거라면 지금 하는 거는 측정 시료에 따라 나타나는 산포가 어느 정도고, 설비가 다름에 따라 나타나는 산포가 어느 정도며, 반복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산포가 어느 정도일까, 산포의 크기를 추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완벽하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산포가 크면 클수록 그 인자가 유의하다는 거긴 하지만 목적 자체가 지금 하는 거는 산포 크기를 추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통계 모델이 그래서 좀 달라요. 통계 모델이 보면 이게 이제 계측값일 건데, 이 I라는 게 시료를 의미해요. I번째 부품을 계측했는데 뭐로 했느냐, J번째 계측 설비로 계측을 했는데 K번째 반복 측정한 결과 이렇게. 그러니까 시료가 1번 시료, 2번 시료, 그래서 A계 시료가 있는 거예요. A계 시료 중에 I번째 시료를 측정했는데 설비도 측정 설비도 B계 시료가 B계 설비가 있는 거예요. 1번 설비, 2번 측정 설비, 3번 측정 설비가 있는데 J번째 측정 설비로 측정을 했는데 그것도 반복 측정을 하죠. 그러니까 K번째 반복 측정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총 실험을 몇 번을 해야 되죠?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R, 그러니까 하나의 조합에서 R번 반복 측정을 하죠. 그리고 측정 시료가
아까 설명이 좀 바뀌었는데 측정 치료가 B계가 있는 거고 측정 설비가 A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R계만큼 내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산포를 어떤 식으로 정량화하냐. 자, 산포 정량화를 위해서 우리가 별량 모형 분산 분석이라는 기법을 써요. 우리가 일반적인 아노바가 아니에요. 별량 랜덤 이펙트 모델 아노바를 쓰는데, 자, 여러분 예전에 실험 계획했을 때 이게 뭐였죠? 이거 알파 i라는 게 인자 a의 주효과였죠. 이거는 베타 i는 인자 b의 주효과였어요. 인자 a에 대한 주효과, 인자 b에 대한 주효과, 이거는 확률 변수인가요? 확률 변수가 아니었어요. 확률 변수가 아닌 거고 고정된 값인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내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주효과나 A의 주효과, B의 주효과를 추정을 했었죠. 그 주효과 자체가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고정된 값이지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분석법은 뭐냐? 이 효과 자체가 랜덤하다는 거예요. 랜덤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이 효과 자체가 이런 저 확률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확률 분포. 이게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확률 변수인 거예요. 확률 변수. 왜냐? 설비 그 측정 치료라는 게 저 게이지 RNR은 표준 시료를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시료가 바뀌기 때문에 시료에 따른 이펙트가 랜덤하게 그 매번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랜덤성이 있는 거고 설비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재현성도 교호작용 효과도 이제 확률 변수로 보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네 개의 확률 변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확률 변수가 네 개가 있죠. 확률 변수끼리의 합은 3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확률 변수가 만약에 x1 플러스 x2 플러스 뭐 예를 들어 x 세 개만 있다 그래도 이게 변동성은 이렇게 되죠. 분해가 되죠. x1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어떤 확률 변수의 합에 대한 변동성은 개별 확률 변수의 변동성의 합이에요. 자, 그 개념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y라는 거의 변동성은 프로덕트에서 오는 변동성, 그 다음에 계측 설비에 의해서 오는 변동성, 요 두 개를 우리가 reproducibility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반복 설비에 의해서 오는 변동성, 이 네 가지로 합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합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자, 요거 두 개를 우리가 measurement, 계측 설비에 의해서 오는 변동성이라고 해서 시그마 제곱 measurement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그대로 product고. 자, 여러분 저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이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이 정밀도라는 게 product는 그대로 있는 거고 정밀도라는 게 저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정밀도라는 게 두 가지. Reproducibility하고 Repeatability.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법의 목적 자체가 이런 텀들이 얼마나 큰지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뭐로 추정하느냐. 반복 측정에 의한 Repeatability. Repeatability는 MSE로 추정을 해요. MSE. 우리 실험 계획할 때 MSE 산출하는 방법 배웠었죠. MSE로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호작용에 의한 산포 이 부분은 이렇게 계산해요. MSAB에다가 MSE를 뺏어서 반복수만큼 나눠져요.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비에 의한 부분 이 산포는 MSB에서 MSAB를 빼주고 A 곱하기 R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산포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계산하려면 이거 다 알아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MSE, MSAB, MSA 이 계산하는 것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 실험 계획법 할 때 여러분 다 한번 계산했죠? 제가 그리고 그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엑셀 파일을. 거기에 보면 저 이거 계산하는 사례를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MSA하고 MSAB, MSE 다 계산하는 방법을 숙지를 해야 돼요. 뭐 이게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적어놓은 건데 자
순서를 SSAB를 먼저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SST를 가장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개별 데이터 제곱을 다 더해요. 다 더해가지고 오버롤 평균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고 SSTR은 사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 없고 요거 두 개만 계산을 합니다. 이거 두 개만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계산하고 요거 세 개를 계산을 해서 SSTR에서 요거 두 개를 빼주면 SSAB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SSA, SSB, SSAB 세 개를 더하면 SSTR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구하고 이거 구해가지고 여기서 이거 두 개 빼주면 SSAB가 돼요. SSAB를 바로 구하는 거는 좀 복잡해요.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나면 SSE는 또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ST에서 STR 빼주면 SSE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자 그럼 MSA는 뭐냐? 각각의 자유도로 나눠주면 돼요. 이거는 SSA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다 나눠주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그 평가 기준인데 여기서도 이제 퍼센트 기준으로 가요. 아, 퍼센트 기준인데 퍼센트 RNR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시그마를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추정을 했죠.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추정을 했어요. measurement라는 거는 자 요거 세 개 더한 거예요. 이거 세 개 더한 건데 여기는 루트가 없죠. 루트가 없어요. 왜 루트가 이게 이제 루트를 없애가지고 시그마로 하고 5.15로 곱해서요. 그거를 규격 한 개로 나눠줘요. 자, 왜 5.15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먼저 제곱을 안 써주는 이유는 시그마라는 게 리얼 스케일 의미를 가지려면 제곱은 분산 단위죠. 분산 단위가 아니라 리얼 스케일로 바꿔주기 위해서 시그마를 쓴 거고 자, 5.15는 왜 곱해졌느냐?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니까 5.15 시그마만큼 약 5배 시그마만큼 내가 계측 산포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표준 정규 분포에서 저 보면 저 표준 정규 분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0.5%, 여기가 이제 0.5%. 그러니까 양 끝단이 0.5%일 때 해당되는 Z값 이게 5.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5.15가 아니라 이 전체 길이, 이 폭, 이게 5.1. 그러면 저 이 한쪽은 대략 한 2.075 정도 되겠죠? 예. 아닌가요? 75 맞나요? 예, 2.075. 아무튼 이 전체 길이가 5.15예요. 그러니까 계측 3포로 발생하는 원시그마가 지금 원시그마가 시그마 매저먼트죠. 원시그마가 매저먼트인데 5.15 시그마만큼 내가 변동폭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변동폭 99%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범위까지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보겠다. 99% 그러니까 원시그마는 거의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원시그마는 60% 정도밖에 안 되죠. 원시그마에 드는 확률이 2시그마가 95.3%인가 그렇고 원시그마가 대략 68%예요. 근데 내가 99%까지 계측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범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15를 보는 거고 그럼 계측 오차로 인해서 계측 오차로 인해가지고 99%에 해당되는 범위 대비 규격 한계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규격 한계 대비 내가 계측 오차로 인해가지고 99%의 계측 오차가 나타나는 범위가 작으면 이게 작다라는 거는 그 톨러런스 대비 계측 오차가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게 어느 퍼센트까지? 10% 이하면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10%.
그리고 10%에서 30%면 좀 보통 수준이고, 30% 이상은 부적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이 부분도 사실 일반적인 기준인 거지, 회사마다 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 달라서, 좀뭐 5%까지만 허용하는 데도 있고, 혹은 뭐 20%까지 허용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가장 통용하는 수준으로 10%로 많이 보는데, 지금은 이 RNR에 대한 퍼센트만 계산을 했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기준도 많아요. 이거의 기준. 그러니까 엔드 조건으로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RNR은 이렇게 너 이거를 만족해야 되고, 퍼센트 리프로듀스빌리티도 5% 안에 들어야 되고, 이것도 5%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엔드 조건을 많이 걸어놔요. 자, 여러분, 이거 두개 중에 뭐가 더 심각할, 뭐가 이두개 중에 뭐를 더 중요하게 볼까요? 뭐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리피터빌리티가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 리프로듀서빌리티는 설비 간 차이가 나는 거죠. 설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설비를 정확하게 뺏기면 돼요. 그 뺏긴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좋은 설비를 잘 분석해가지고, 왜 좋은 설비가, 이게 왜 좋을까, 이렇게 해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 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설비를 계속 반복해서 쟀는데, 설비 내에서 산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알기 어려워요. 해결하기가 난해한 거예요. 요거는 설비 간의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많이 난해한 경우가 많아요.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좋은 설비일수록 이 리피터빌리티가 좋아요. 리피터빌리티가. 결국 그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반도체 있을 때 설비 가격은 리피터빌리티하고 많이 비례를 해요. 비싼 설비일수록 이게 좋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설비 운영하는 세팅값만 좀 바꾸면 그 설비는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설비하고 비슷해지는데, 자, 이거는 정말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저 조건을 걸 때가 많죠. 자, 우리 한번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긴 하지만,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이 데이터셋은 제가 변수명만 바꿨어요. 변수명만 바꾸고 우리 측정 부품이 세 가지 측정 부품에 대해서 두 가지 측정 설비로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했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테이블은 여러분 많이 계산 실제 한번 해봤죠? 예, 제가 그 케이스 스터디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이거 가지고 그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자, 먼저 저 측정 부품은 부품이니까 이제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는 이거는 MS 여기서 보면, 자, 이거를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면 이게 MSA인 거고, MSA 빼기 MSAB 나누기 뭐로 나누죠? BR로 나눠요. 자, BR이니까 MSA가 얼마죠? 1744.1이고 MSAB가 28.6 6이고 BR이 B가 설비 대수죠. 2 곱하기 반복 측정 2. 자, 이렇게 계산해요. 이거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그다음에 프로덕트가 있고 리프로듀서빌리티인데 이거 B라고 하죠. 이것도 A라고 할게요. 프로덕트지만 통일적으로 A, B라고 하면 이거는 MSB 빼기 MSAB 이렇게 되고, 이거는 AR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290.1에서 28.6.
3 곱하기로 나누는 거죠. AB 이거는 MSAB 얘기 MS인데 이거는 R로 나누는 거예요. R로 나누면 MSAB는 28.6에서 18.6을 빼고 2로 나누고 나머지 에러는 MS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부품수. 부품을 우리가 세 개를 쓴 거죠, 지금. 그리고 B는 이제 설비수. 설비수니까 두 대가 되는 거고, 반복수는 2가 되죠. 예. 이렇게. 이거는 얼마 나왔죠? MS는 계산이 돼 있죠? 18.6.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저 게이지 RNR 그 R 퍼센트 RNR은 어떻게 계산하죠? 퍼센트 RNR. 퍼센트 RNR은 USL 빼기 LSL이죠. USL이 얼마죠? 400이고 300이니까 400 빼기 300분의 5.15 곱하기 시그마 메저먼트.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걸 구해야 되죠. 이거는 뭐로 구할 수 있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 세 개. 근데 이거 세 개를 그냥 더하면 안 돼요.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줘요. 혹시 저 계산기 있으신가요? 그 계산은 좀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자, 한번 나온 김에 바로 계산을 해봅시다. 43.58이 되고 밑에는 이거 10이네요. 10 빼기 2니까 5죠. 5고 밑에는 18.6. 자, 이거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 이것도 제곱. 제곱. 다 더하면 그렇죠. 제곱을 해야 돼. 잠시만. 아, 이게 제곱이죠. 아, 미안합니다. 아, 제곱은, 아, 제곱할 필요 없네. 여기 다 더하면 되겠네요. 예,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면 67.18. 67.18. 이제 67.18을 루트를 해야 되는 거죠. 이 67.18인데, 67.18에 0.53 하면 8.19에요. 8.19. 그래서 이게 8.19에요. 8.19. 8.19. 자, 그러면 자, 이거를 8.19 곱하기 5.15 하면 42.17이죠. 그러니까 이건 42.17이니까 0.42. 즉 뭐냐? 매우 안 좋다라는 게 매우 안 좋다. 이거? 아니죠. 이게 B가 맞죠? 예. 이게 이 부분이 전부 측정 설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파트에 관련된 부분. 교수님, 이거 제곱하기
그렇죠. 이게 지금 다 제곱이죠. 미안. 이게 제곱이네, 제곱. 이게 다 제곱이에요. 아, 이것도 다 제곱을 더한 거죠. 노트가 좀 허술했네. 자, 다시, 이거 다 제곱이에요, 이거 자체가. 제곱이고, 이거 그대로 다 더한 거예요. 더했더니 67.18이 나오고, 루트로시온이 8.1 나와서 0점 차이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아주 30%를 넘었죠. 30%를 넘었기 때문에 부적합한 거예요, 부적합.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였죠. 퍼센트 리프로듀서빌리티, 리피터빌리티. 지금은 퍼센트 RNR만 구한 거고, 퍼센트 RNR만 구한 거고, 퍼센트 리프로듀서빌리티는 이거는 저400 곱하기 400-300에 5.15 곱하기 이거 두개 더한 거죠. 리프로듀서빌리티는 이거 두개 더한 거예요. 이거의 루트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매저먼트죠. 이거 세개 더한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세개 더하고 이거 제곱이니까 루트를 해야 되죠. 여기. 이 43.58인데 43.58에 루트를 하면 이거는 6.6이에요. 6.6. 이건 6.6이에요. 그 다음에 퍼센트 리피터빌리티. 이거는 400 빼기 300 5.15 곱하기 5였죠. 5니까 5 루트 하면 뭐 루트 5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거 그다음에 이거. 아, 그렇네요. 예, 미안합니다. 오늘 좀 정신이 없네. 그러니까 루트 18.6이에요, 루트 18.6. 오, 좋은 거를 잘 지적해 줬어요. 예. 저런 저 수업 태도가 아주 좋은 거예요. 항상 그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력을 가지고 예, 좋았어요. 굿. 자, 이렇게 18.6이에요, 18.6. 6.6은 저 리프로듀서빌리티는 이거 두 개죠. 이거 두 개. 요거 두 개가 리프로듀서빌리티, 이게 리피터빌리티. 그러니까 이거 두개 더한 거죠. 두개 더해서 루트인 거. 문제에서 이거 두개 더해서 루트인 거죠. 아, 이거 두 개. 그래서 6.6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거 두개 더한 거죠. 이거 두개 더하고 이거를 루트 씌운 거니까 6.97이 되겠네. 6.97. 계속 오답이 나오네. 6.97. 이거 두개 더한 거. 이거 두개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운 거예요. 이거 두개 더해서 루트 씌운 거. 여기 있죠. 자. 리프로듀서빌리티 요거 두개더 해가지고 루트를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준은 많이 그 주관적이에요. 이거를 10%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이거는 보죠. USL 대비 LSL로 했죠. 이렇게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를 5.15 곱하기 시그마 파트.
프로덕트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 삼포가 나타나는 거에 99% 대비 오차가 나타나는 거에 99%. 그러니까 45.15는 다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USL하고 USL 빼기 LSL 말고 이거 쓰는 데도 있어요. 실제 제품 삼포가 나타나는 실제 제품 삼포가 나타나는 것 대비 오차를 보겠다는 개념이고,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공정 규격 대비 보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부품이 여기서는 저 A가 되는 거고 설비가 B가 되는 거죠. 팩터로 치면. 그래서 부품 수가 3개가 되고 측정 설비가 2개가 되고, 제가 일부러 안 적었어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렇네요. 예, 요거 좀 수정했어요. 세 개 부품을 2개 측정 설비로 했다. 문제 좀 수정해 주세요. 좋습니다. 예, 고마워요. 세 개 부품에 대해서 2개 설비로 측정한 거죠. 그리고 다시 그러면 이건 이제 이게 부품에 되는 거고 이게 설비. 설비가 두 대니까 여기 2가 들어가고 부품이 여기에 A가 들어가서 이게 3이 들어간 거죠. 자. 다 됐죠?